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드디어 잃어버린 자이라는 시즌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여느 대처럼 시즌 패스 사면 바로 경의 아이템 받아요. 저는 이 영상에는 간단하게 이 경의 아이템에 대한 제첫 인상을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한번 이 선형 흉합 소총이 확인해 봅시다. 로렌츠 구동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성은 EM 이상 현상이에요. 이 무기로 정맥 열장타를 기록하면 내부 폭발을 일으켜요. 주위의 대상을 끌어당기고 추가 폭발로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고유 속성은 이렇습니다. 라구랑주 조종종이라고 합니다. 이 무기는 자동 조준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상에게 표식을 남깁니다. 표식이 남겨진 대상에게 결정타를 기록하면 원격 증적 패턴이 생성됩니다. 원격 측정 패턴을 획득하면 능력 에너지를 추가로 얻습니다. 죽지 않고 원격 측정 패턴을 3번 모으면 아주 오랫동안 이 무기의 공격력이 증대합니다. 그리고 스탯들도 우리 한번 확인해야죠. 충격은 41, 사거리 44, 안정성 52, 조작성 32, 재장전 속도 35, 충전식은 533, 탄창은 6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스탯을 보니 그다지 좋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히든 스탯이 또 있어요. 조준 지원은 32일 뿐이에요. 그거 무슨 말이냐면 PVP에서 이거는 쓰기가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항상 조준 지원이 이렇게 낮으면 해차 잡는 것이 어려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한번 이 무기로 난투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게임 찾았어요. 저는 해차를 얼마나 많이 잡을 수 있을지 확인해 봅시다. 저는 자신감이 좀 없어요. 전 원래 선형 융합 소총 PVP에서 그다지 잘쓸순 없어요. 근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 총이 어떤지 추미제 여기 자네를 도울 사람은 없어도. 없다. 오케이. 성공은 혼자서 바로 제 성공하기는 위에는 왜 거야. 있어요? 위험해요? 잡았어. 그리고 혹시 봤어요? 거기는 왜 있는 것 같아요? 위험해? 근데 느낄 수 있어요? 조준 지원이 많진 않아요. 여전히 하이라이트였어요. 그냥 적어도 한 사람 더 찾을 수. 이거 봐요! 그거 좀 어이없네? 옛날 에코노인 것 같아요. 아, 보시다시피 전 이거 조준 잘못해요. 쓰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아마 그다지 많은 사람들이 쓰는 무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 봐요. 가자. 한명더 잡. 우. 그뭐 이거 봐. 네, 뭔. 제첫 인상은 이 무기 아마 PVE에서 짐 있긴 해요. 근데 PVP에서 키마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페드로는 싹 쓰기가 진짜 어려워요. 뭐지? 나이스. 한명 잡았어. 두명 잡았어. 거죠. 여기도 한명 있어요. 오케이. 세명 잡았당.
애들이 어디로 오는지. 얘는 저를 따라봤어. 뭐 보일 수 있죠. 저한테 이 무기가 쓰기 이 무기를 쓰기가 얼마 어려운지. 근데 근데 총소리가 좋아요. 네. 여행자에게 선택받은 자 총매제? 아이고. 나이스. 뭐 그 총매제 아마 이 무기보다 더 좋아. 네, 그럼 제 첫 인상은 첫 인상은 그다지 좋진 않아요. 전 PVE에서 이거 아마 좀 쓸 거지만 PVP에는 그 조준 지원이 너무 낮아서 그냥 다른 무기 쓰기가 훨씬 더 편해요. 훨씬 더 그냥 스나이퍼 쓰면 되죠. 네, 여러분 구독해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즌 15 재밌게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